달기부터 깨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이번 시간에는요, 제가 분갈이했던 다육들을 좀 약간 복토가 필요하고 관리가, 사후 관리가 필요한 다육들 제가 다시 소환을 해가지고 왔는데, 요 파랑새는 제가 적심을 해갖고, 이제 1호 적심 파랑새예요. 근데 그렇게 막 성공적이지는 못했고, 여기 보니까 소멸했네, 애기가. 그리고 지금 공기뿌리가 조금 나고, 목대가 이렇게 보이잖아요. 여기서 제가 조금 깊이 심어줄게요. 사실상 뭐 분갈이를 다시 하는 것 같은 그런. 네. 자, 사실 탁 주저앉혀갖고, 요거는 따로 막 건드리지 않고요. 요거 그대로. 저는 요거 그대로. 그 뿌리도 지금 막 지금 잘 나 있어요. 물만 주면 그냥 그대로 그냥 할 수 있거든요. 살짝 깊이 주저앉히는 거예요. 더 이상 목대가 조금 드러나지 않도록 제가 조금 주저앉히는 방식으로 하고, 되도록이면 뿌리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. 이미 지금 뿌리가 막 나오고 있어서 복토를 해서 가려줄 수 있으면 좋은데, 목대가 워낙에 조금 많이 나와 있어서 가려지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다시 좀 앉혀야 되겠다라는 생각에. 그러면 애기가 지금 많이 막 들어가고 있네. 이렇게 살짝 좀 묻히더라도 제가 이렇게 할게요. 항상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이, 목대를 묻자고 하니 자구가 흙에 묻히고, 우리 고민 많이 하잖아요. 요것도 마찬가지인데, 저는 요 작은 애기가 살짝 흙에 이렇게 좀 묻혀도 목대를 조금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. 목대가 나오니까 거기에서 또 공기뿌리가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이쪽으로, 이쪽으로도 지금 뿌리가, 실뿌리가 싹 내려와서 지금 물 반응들 아주 건강하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이에요. 요 정도로 하고, 얘가 공기뿌리가 살짝 나서 제가 계속 좀 지켜보고 있었거든요. 오늘 저한테 그냥 이렇게 하자라고 제가 결정을 했어요. 약간 화분에 지금 다육이가 갇혀있는 듯한 이제 약간 답답한 그런 수형인데, 얘가 뿌리가, 그러니까 목대가 조금 길다 보니까 이 수형을 좀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원래 별사탕 수영, 그 복토를 하고 있어 갖고, 제가 별사탕 복토를 그냥 다시 해주고, 복토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, 이렇게 마감토를 이렇게 해주고, 요 녀석은 오늘 제가 이렇게 한번 또 분갈이 후에 사후 케어를 좀 해줬어요. 요런 애들이 좀 돼요. 이렇게 좀 해줘야 될 애들이. 그래서 파랑새, 요거는 제가 적심한 파랑새예요. 1호 제가 처음으로 적심했던 쌍두를 지금 키우는데, 아 요거 그 베란다로 가져가야 되겠다. 요 녀석은 제가 오늘 집으로 떠매셔 가겠습니다. 다음 파랑새는, 요 파랑새는 제가 키운 지가 조금 된 파랑새고, 아마 분갈이 한 지도 한참 됐을 거예요. 네, 요 녀석도 지금 요 모양이에요. 이렇게 목대가 막 드러나고 공기뿌리가 막 이렇게 나와서, 아 얘는 이제 하나의 집을 줘야 되겠네. 사실은 요 애도 퍽 파묻으려고 했는데 서로 간섭이 생겨서 안 되겠네. 얘는 좀 나중에 쟤를 갖고 갈까? 얘는 분갈이를 했는데 이름표도 없고, 지금 여기 뿌리가, 어머, 이렇게 갖고 얘 뭔가 이상하다 했어요. 그랬더니만 활착이 지금 제대로 안 됐고, 이제 뿌리가 나오죠. 요런 애는 어떻게 확 파묻어야 되죠. 얘를 꼭 벌 주는 것 같지만 그런 느낌은 아니고, 요 화분이 얘한테 조금 너무 커요. 좀 작고 야무진 화분으로 요거는 좀 바꿔 갖고 올게요. 요 녀석은 제가 요 아망 때 작은 화분으로 좀 바꿔 왔어요. 요 기존에 있던 화분이 원래는 아마 맞았을 거예요. 그런데 이제 굳혀지는 과정에서 잎이 막 떨어지고 하면서, 여기다가 이렇게 완성 깔망, 그러니까 잘려진 깔망을 하고, 배수층은 아주 살짝만 할 거예요. 원래 얘가 살던 데에 비해서 진짜 작은 집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, 제가 흙을 좀 많이 넣어주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좀 이제
흙을 최대한 많이 넣을 수 있게끔 제가 할 거거든요. 좀 폭 파묻어 갖고 안정감 있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. 그 전에 집은 커서 얘가 활착을 하면 진짜로 얘가 덩치가 조금 커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는데, 요번에는 제가 조금 작고 앙증맞은 집으로 옮겨줍니다. 이렇게 되면 이제 성장보다는 이제 굳혀지기가 이제 되겠죠. 그 전에는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돼 있었는데 너는 기회를 잃은 거야. 거기에서 빨리빨리 활착을 했었어야지. 활착하려고 노력하다가 막 진짜 커다란 잎들 다 떨어지고 이제 딱 야물딱진 모습이 탁 됐을 때 저한테 딱 걸린 거죠. 사실 물 한 번만 제대로 줬으면 얘가 진짜 활착을 쫙 했을 지금 뿌리 컨디션이 그렇거든요. 근데 이게 뭐야 왜 이러지 하고 제 눈에 딱 걸린 거예요. 얘 이름표도 근데 없냐. 조금 영양이 부족하다 싶으면은 저는 그냥 영양제 저면 관수를 해갖고 좀 먹이면서 그렇게 한번 키워볼게요. 저는 조금 작은 화분에 하려고 하고 저희 엄마는 좀 큰 화분에 하려고 하고 약간 그런 성향적 차이가 있는데, 확실히 화분이 크면 다육이들이 크더라고요. 진짜로 저희 엄마가 분갈이한 다육들이 시간이 한 6개월만 지나잖아요. 차이가 확 나요. 제가 분갈이한 거랑 진짜. 이렇게 했고, 자, 마감돌은 얘는 꽉 차 있기 때문에 가벼운 마감돌을 하면 다 굴러 떨어져서 그냥 무거운 마사 몇 개 그냥 핑 둘러서 그냥 올려주겠습니다. 이렇게 꾹꾹꾹 눌러서. 또 이제 꼼짝마 거기서 못 도망가니까 거기서 뿌리 내려야 돼. 자, 이렇게 얘도, 얘는 화분이 큰 집에 있다가 억울하게 저한테 딱 걸려가지고 아이고야 작은 집으로 이렇게 왔어요. 이렇게 화분의 용량이 차이가 많이 나죠. 자, 한 번의 기회가 끝. 자, 이렇게. 그리고 요 얘기도, 얘는 도대체 언제 분갈이 한 거야. 도대체 내가 한 거 같은데. 아, 이렇게 얘가 목대가 막 나와가. 알랄라. 잘한다 진짜. 아유, 이거 분갈이 할 때도 이랬던 거 아니야? 마른 잎들 제거하고 바로 푹 묻어주겠습니다. 꼭 벌 주는 것 같은 그런. 근데 얘는 아니 왜 온 천지가 뿌리야? 왜 이래? 여기가 뿌리가 뭐 부사했나? 밑에가? 아니 온 천지가 다 이렇게 뿌리가 나고 난리야. 보세요 여기까지 왜 이래 진짜. 뭐 한다 진짜 예쁘다 예쁘다 하니까 너 너무하는 거 아니야? 다육이한테 지금 뭐라고 하는 건지. 자, 얘도 뿌리가 부실하면 물을 주고 나도 이렇게 물이 빨리 마르질 않아요. 자, 요 녀석은 약간 마른 흙에다. 자, 요 화분에다가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에다가 분갈이를 해주는데, 이번에는 훅 이렇게 묻어갖고 이렇게 너는 여기서 활착 안 하고는 못 보기게 해주겠어. 이렇게 되면 금방 자구 분리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. 저는 이렇게 깊이 묻어갖고 각자 도생에 뿌리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지금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. 깊이 묻어갖고 이러면 이제 자구 그 뿌리 자구들 분리가 좀 더 빨리 일어날 것 같은 느낌. 베리가 잘 안 돼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근데 저는 좀 제가 기대치가 없어서 그런 건가? 아니면은 뭐 그냥 이렇게. 저는 그냥 딱히 뭐 어렵다 이런 생각은 들지는 않는데 뭐 엄청 막 예쁘게 달달 달궈진다거나 그러지는 또 않아요. 아직 시간이 조금 더 있어야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. 엄마가 막 얼굴이 묻히고 있죠? 애기들이 키가 더 커갖고 얘가 좀 문제가 있네.
그러니까 베리도 종류들이 엄마랑 햇빛 경쟁을 하더라고요, 이 녀석들이. 그래갖고 엄마보다 얼굴이 더 큰 애들이 있어요, 긴 애들이. 이 녀석들이 좀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. 이게 엄마, 이 애기들 나 떼버려야 되나? 너네들 자꾸 그러면 분가시킬 거야. 이렇게 엄마보다 막 키 커갖고, 응? 엄마보다 햇볕 더 받으려고 하고, 엄마에서 멀어지는, 그러니까 그 화분 자체가, 이제, 화분 자체에서도 얘네들이 햇빛 경쟁을 할 때, 이제 키가 커야 되는 그런 화분이 있었었나 봐요. 그래갖고, 이렇게. 엄마보다 다들 키가 더 커. 야, 우리 집 같네. 제가 아들만 둘인데, 제가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이라서 제가 저보다 키가 크거든요. 제가 우리 집에서 제일 쪼맨이에요. 아, 우리 집 같다. 자, 이렇게. 엄마가 키가 제일 작은. 여기다가도 마사 마감할게요. 아까보다, 아유, 좀 바꾸러지지. 아까보다 훨씬 더 좀 안정적으로 제가 목대를 그냥 훅 묻었습니다. 그때는 뭐 때문에 이렇게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저희 엄마가 분갈이 하는 것처럼 훅 파묻기. 그래야지 그냥 오도 가도 못하게 꼼짝 마라 이렇게 돼서 뿌리가 어쩔 수 없이 체념하고 아래로 나갑니다. 안 그러면은 그냥 어디 천지 분간을 못하고 자꾸 위로 나와요. 이렇게 하고 요 녀석들 목대 바로 밑에 있는 핑크 뿌리들 다 떼겠습니다. 뭐야 이게. 아니 뿌리가 왜 이런 데 나냐. 여기서 자구 나야지 왜 뿌리 나고 그래. 자구가 딱 날 자리에 뿌리가 나고 있어요 지금. 핑크색 뿌리가 녀석들 떼버려야지. 이렇게 여기서 요 모시기 베리 같은데 녀석도 이거 봐 딱 진짜로 자구가 날 자리에 지금 이렇게 뿌리가 지금 다 나고 있어. 뭔가 문제가 있어. 자 녀석도 이렇게 다시 분갈이를 해줬습니다. 아 야무져졌다. 기분 좋다. 아 기분 좋아. 자 이번에는 요 파랑새는 저는 이제 뭐 다시 묻어줘야지 했는데 얘는 분갈이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꺼내갖고 각자 집을 줘야 될 것 같아요. 합식은 이제 안 될 것 같아요. 자 꺼내겠습니다. 요거 제가 집에서 분갈이 해갖고 키핑장으로 가. 무서워. 뿌리 대박. 저희 친정엄마가 이런 뿌리 보면 이쁘다 이쁘다 막 하시는데 뿌리 예쁘다고. 와 흙 엄청 신경 썼네. 어머 웬일이야. 반달불. 와 이 써야지. 쓸 거예요 그대로. 뿌리 보세요. 야 반달불 배수를 해서 설마 이런 건 아니겠지. 아 참 행복한 꽃그릇에 파지 반달불이 있었는데 요새는 판매를 안 하시나? 왜 그게 없지? 와 너무 좋다. 와 진짜로 정말 반달불 배수를 해서 이런 거야? 또 왜 이렇게 좋아? 와 꽃그릇 사장님 자 반달불이 파지 그 다육이불이에요. 그래갖고 그거를 가격을 이건 다시 쓸 거예요. 가격을 좀 착하게 판매를 하셨거든요. 가격 좋게. 그래서 제가 뭔 이유였었는지 이 당시에 없었겠지. 세상에 웬일이야. 너무 좋네. 이거 그대로 다시 다 쓸 거예요. 완전 좋아. 완전 좋아. 흙 자 털어보겠습니다. 너무 잘 컸어. 너무 잘 컸어. 와 오늘 이거를 기억하고 있다가 진짜 반달볼 파지 배수층 쓰니까 너무 좋네. 그 고가여갖고 쓰기 힘든데. 아니 이렇게 잘 크고 그러면은 또 마음이 흔들리잖아. 써야 되나 막 이렇게 다 재활용할 거예요 저는. 재활용해도 돼요? 아니 그럼요 재활용하셔도 되죠. 여기 그거 없잖아요. 깍지 없고 건강하잖아요. 돌들은 겉이 그 뭐야 채반으로 걸러지는 돌들은 다 다시 쓰셔도 돼요. 근데 뭐 깍지가 있었다거나 물은병이 있었다거나 그러면은 병이 옮겨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 하는 거지. 요렇게 건강하게 지냈던
이런 흙들은 다시 하셔도 됩니다. 저는 쓸 겁니다, 여러분. 그래서 완전 반달불이 돌이 너무 많아. 거의 다 돌. 와. 또 애들은 뭐 이렇게 그 영양이 아니라 배수를 담당하는 그런 요거 다 이렇게 채반에 걸리는 거 다 있었는데 우리 구독자님이 주신 것도 있고 급하니까 여기서 그냥 빨리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. 그래서 뿌리만 살짝 걷어내고 저는 요거 다시 다 그대로 쓸 거예요. 너무 마음에 들어요. 너무 좋아요. 자, 이렇게 하고 저 파랑새를 이제 분갈이를 해갖고 각자 집을 주겠습니다. 와우, 예쁘죠? 네 거니까 예쁘지. 맞습니다. 제 거니까 예쁘죠. 네, 이렇게 어디다 분갈이를 하나. 자, 파랑새 화분을 또 섭외를 하러 가겠습니다. 아이고야, 아까 있었던 요 화분. 요 화분에다가 제가 링큼 분갈이 할게요. 여기에다가는 아이고야, 폴라이트 배수를 해야 되는데 저희 엄마도 폴라이트 쓰시네. 잠시만요. 아니, 그게 없어. 저거지. 배수도리가 없어서 또. 폴라이트를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요거는 제가 지금 이 배양토는 행복한 꽃그릇에서 판매를 하는 완성 배양토예요. 완성 배양토에다가 제가 방금 나온 애들을 좀 섞었더니만 진짜로 굉장히 거친 지금 느낌의 그런 흙이 됐어요. 아이고야, 너무 뿌리가 긴데 너무 많이 담았나? 또 이러면 또 파내야 됩니다. 뿌리는 요 정도만 남겨두고요. 완전 그 사실은 잘 그 공기 뿌리가 자꾸 나와서 보여갖고 아 요거 그거 해줘야지 그 좀 깊이 묻어줘야지 했는데 이제 커갖고 서로 수형 간섭이 생겨서 그건 안 되겠더라고. 벌레가 삐뚤어져갖고 야 너 너무한 거 아니야? 진짜? 비켜 다시 괜찮아 어차피 깊게 묻어지지 않았었어. 그래서 괜찮아. 안 괜찮다. 저희 엄마는 큰 화분에 다부댁은 작은 화분에 그리고 다부댁은 다부댁이 심었던 거 중에서 이렇게 이제 그 약간 좀 복토가 필요한 애들 꺼내서 지금 막 하고 있고 엄마는 새 다육이들 지금 분갈이가 제가 구입한 다육들 지금 분갈이 하고 계세요. 진짜 봄가을에는 분갈이를 저희 예전에 이제 이웃님 매니아님이 분갈이하는 섬에 팔려온 것 같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분갈이를 했었죠. 약간 파랑새가 살짝 치마를 입었어요. 치마를 입어갖고 분갈이 하는데 어머 야 너 얼굴 삐뚤어졌어. 자 이렇게 자 교정해 줄게. 와 손톱이 야, 얘도 집에 갖고 가야 되겠다. 너도 집에 가자. 제가 집에 파랑새가 없더라고요. 그래갖고 좀 섭섭했는데 요 파랑새가 가면 되겠네. 탕탕탕탕탕 와 예쁘다. 마저 하나 더 심어야 되는데 저거 살짝 치마 입었어요. 살짝 치마를 입어가지고 또 살짝 자 이렇게 요건 하나 심었고요. 마감은 한꺼번에 같이 할게요. 요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해놓고 자 그러면은 저 파랑새를 분갈이할 화분 다시 또 섭외하러 가겠습니다. 같은 거를 딱 해주면 좋은데 없어요. 그래갖고 요 행복한 꽃그릇에 왈츠 화분에다가 합니다. 배수층 가벼운 폴라이트를 할게요.
뿌리가 좋죠. 제가 뿌리를 지금 살려서 하고 있어요. 약간 치마를 입어갖고 입구가 좀 개방감 있는 화분에다가 하면 좋은데, 그 뿌리는 막 길고 해갖고 이쪽을 한쪽으로 좀 밀어 넣어서 해야 됩니다. 파랑새가 그 한쪽 부모가 데스메치아에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, 여러분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데스메치아가 입장 반만 마르는 거, 그 다음에 이렇게 치마 입는 거 잘해요. 그러니까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, 난 좀 보기 싫다, 그럼 적심, 아니 적심 말고, 물론 적심도 가능해요. 적심도 가능한데 잎을 다 떼어내시더라고요. 잎을 다 떼어내시면서 농장 사장님들도 그렇게 관리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는 뭐 내가 진짜 얘를 목대를 한 번도 치지 않고 강제로 잎을 한 번도 떼지 않고 나는 그렇게 키우고 싶은데 라고 하면 좀 스트레스지만, 그거 그냥 또 그렇게 그게 또 멋이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. 목대가 막 드러나서 목대에 있는 공기뿌리가 나와갖고 제가 언제부터 보면서 아이 젤 좀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라고 했는데, 오늘 딱 그날이 오늘이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화분에 얘네들이 지금 갇혔어요. 화분에 갇혀갖고 마른 잎으로 갈 애들이 화분에 지금 갇힌 그렇게 그런 수형으로 지금 분갈이가 되고 있습니다. 이렇게 탄탄탄탄탄. 자, 이렇게. 아, 예쁘다. 자, 마감을 하겠습니다. 자, 마감은 뭘로 할까? 그것도 이번에는 색동석 마감을 하겠습니다. 갑자기 왜 또 색동석에 꽂혀가지고. 아니, 이 색동석에서 있는 그런 연두빛 카키 색깔 돌 있잖아요. 얘가 은근히 화분하고 어울리는 그런 화분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뭐 요거는 뭐 마감 자체가 그렇게 막 크게 뭐 의미 있거나 그렇진 않지만, 얘가 좀 많이 삐뚤어졌네. 어떡이야? 어떡이야? 들었더니 막 훅 들리네. 그러면 마사 먹어. 돌 먹어 너. 돌 먹고 좀 돌로 덮었습니다. 그리고 묘파랑새도, 아우 너무 시간이 너무 길어졌네. 이렇게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제가 키핑장에서 다시 복토가 관리가 좀 필요한 다육들 골라갖고, 심지어 분갈이가 다시 된 다육들도 있어요. 자, 그런 애기들 마감도 다시 해주고, 자 이렇게 관리를 좀 해주었습니다. 정리할게요. 이번 시간 제가 키핑장에서 키우고 있는 파랑새, 사실 파랑새만 일부러 그 소비를 한 게 아니라 약간 조금 복토가 필요한 다육들 눈여겨보고 있다가 이렇게 가져와가지고, 그 당시에는 수영이 조금 애매했던 거죠. 그냥 그런 애들이 다시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조금 이렇게 마른 잎도 떨어지고 수영이 교정되는 그런 애기들을 다시 소환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분갈이를 다시 했어요. 요 파랑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작년에 분갈이 했고, 그 거기다 합식을 하는 그 영상도 제 영상을 찾아보면 아마 있을 거예요. 요 파랑새 제가 다시 분갈이 해줬고요. 이름 없는 녀석, 큰 화분에서 쫓겨나서 일로 들어왔고요. 요 베리는 다행히 자기 집으로 다시 갔고, 요 적심 파랑새, 제 파랑새 적심 1호 1호 파랑새 요만큼밖에 안 컸어. 여기서 제가 집에 갖고 왔고 좀 많이 많이 키워보겠습니다. 이렇게 다시 또 복토 해갖고 키우는 것도 여러분 요런 이제 사후 관리도 중요하니까, 분갈이 후에 나는 다시는 손 안 대야지가 아니라 이렇게 가끔가다 손을 한 번씩 대주면서 키우셔야 되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셔요.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